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직접 쓴 동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시간. 노래가 된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그 예술이 본질이란 예술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자기가 느낀 것을 독창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것을 시로 표현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애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신만의 기호예요. 그렇게 만들므로써 초등학교 이 시기에 강혜명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추억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심리적 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고 그게 그 아이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노래 연습이 한창인데요. 9월부터 연습을 시작해 12월에는 합동 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성악가지만 오페라 대본도 쓰고 나름 신문에 칼럼도 쓰고 글을 쓰는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이,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때 동시를 썼었어요.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아동문학가셨는데 아이들한테 다 동시를 쓰게 하셨거든요. 제가 3학년 때 썼던 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 혜명아 너는 참 글을 잘 쓰는구나. 앞으로 글 쓰는 사람이 돼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글을 쓰면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동시만 썼을 때도 이 시가 지금까지 기억되면서 굉장히 풍부한 그런 나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동시를 쓰고 그 동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기억을 선물해주면 그게 과연 나중에 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자산이 될까 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누구 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연미마을에서는 오라초등학교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라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걸 보고 교육청에서 학생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죠. 예. 네, 노래가 된 아이들 음악회는 12월 13일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참여 학교는 부설초등학교, 그리고 재릉초등학교, 저청초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노래가 된 아이들, 아이들이 시를 쓰고 그 시로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하는 음악회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시와 노래, 12월 13일 학생문화원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겨울 하면 딱 떠오르는 맛,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쟁쟁한 간식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입맛 당기는 겨울의 맛, 지금 만나보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코끝을 스치는 어느덧 완연한 겨울의 모습. 늘 먹던 겨울철 대표 간식들 대신 익숙함과 특별함을 겸비한 겨울의 맛. 지금 공개합니다. 여름철 별미가 시원한 콩국수라면 겨울에는 바로 이것.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고소하고 뜨끈한 콩국이 있다. 중화권에서는 길쭉한 튀김빵을 따뜻한 두유와 함께 먹는 게 일반적인 아침 식사라는데 이것이 대구에 사는 화교들로부터 정착한 것이 바로 대구 콩국. 여기에 한국인의 취향을 반영해 찹쌀빵을 넣은 것이 대구 콩국의 특징이다. 처음에는 일반 콩국만 판매했는데 손님들이 이제 찹쌀 많이 든 것만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메뉴를 따로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쫀득한 식감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이래서 여성분들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들 주문 많이 하십니다. 콩에서 콩으로 끝나는 콩국집의 아침. 잘 불린 품질 좋은 콩이 콩물의 맛을 좌우한다.
국산콩이에요. 저희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고향이 안 계신데 안개에서 이제 양곡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계약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콩은 좀 더 고소하고 이제 GMO 콩보다 이제 수입산 콩보다는 깨끗하고 그리고 묵은 콩도 아니고 그 해에 난 첫 콩입니다. 물을 부어가며 기계로 콩을 갈아주면 금세 콸콸 쏟아지는 뽀얀 콩물. 이야, 색깔 좋고. 아버지가 원래 두부 공장을 하시다 보니까 콩국을 조금 많이 접했었거든요. 접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콩국을 알게 되고 또 그 콩국을 이게 맛있는데 손님들이 조금 이제 트렌드에 좀 뒤처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 조금 젊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좀 이제 퇴직을 하고요. 그래서 빵이나 맛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요즘 트렌드로 좀 바꿔서 하면은 자신 있겠다 싶어서 콩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콩물은 거품을 걷어가며 한번 팔팔 끓인다. 100도씨까지 중단기를 온도를 올린 다음에 2분 정도 확 끓입니다. 그래서 콩 비린내도 날리고 균도 다 죽이고.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의문의 가루. 이게 바로 활용 점정의 열쇠란다. 구수함을 좀 더하기 위해서 찐 콩가루를 그 후에 조금 더 가미하고 있습니다. 특별 제작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넣게 되면은 조금 더 고소하고 꾸덕하고 부드럽고 그런 맛이 있습니다. 빵 중에 빵은 역시 갓 나온 빵. 콩국에 들어가는 찹쌀빵도 직접 반죽해 그 자리에서 튀기는 것이 맛의 비결. 다 튀겨낸 빵을 듬뿍 담아 콩물 가득 부어주면 손님 상에 나갈 준비 끝. 취향에 따라 설탕과 소금, 땅콩가루 올려주고 한술 크게 떠서 입으로 꼬리. 저 경주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오늘 처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서울에서 왔고 이거 대구에 오기 진짜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국물도 진짜 고소하고 다른 찹쌀보다 엄청 쫀득쫀득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콩 나왔습니다. 따뜻하게 속을 채워주는 콩국의 맛. 간식으로도 제격, 식사로도 단단. 오랜 시간 대구 피플들의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맛 좋았습니다. 맛이 1등. 되게 고소하고 달달하고 좀 건강한 맛인 것 같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암 때문에 이쪽 와. 찹쌀도 쫀득한데 콩국물이 구수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환상입니다. 든든한 콩국 또 먹으러 올게요. 찹쌀콩국 최고! 요즘 은근히 귀한 겨울 간식계의 귀족 호떡. 그런데 이곳 호떡은 뭔가 심상치가 않다. 이 호떡 맞습니다. 기름 속에서 지글지글 튀겨지는 황금빛 자태. 철판에 눌러굽는 보통의 호떡과는 꽤나 차이나는 비주얼일세. 크고 보기도 좋아야 맛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진짜 다른 호떡보다 훨씬 크게 굽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기름 속에서 튀겨내는 방식이라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빵처럼 빵빵하게 나오는 호떡을 굽고 있습니다. 오랑캐의 떡이라는 이름처럼 실크로드를 타고 한반도에 정착한 호떡. 당나라의 황제가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모태부터 귀한 음식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이후 국민 간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손님 뭐 드릴까요? 호떡 네 개 주세요. 바로 구워드릴게요. 네. 주문 받는 즉시 반죽을 뜯어 속에 달콤한 설탕 채워주고 행여나 터질세라 꼭꼭 잠궈둔 뒤 기름으로 입수. 기름 위로 호떡이 동실 떠오르면 기다리는 손님들 마음도 동실동실. 맛집으로 소문 나가지고 작년부터 오게 됐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호떡 맛은 어떤데요? 맛은요, 다른 데 되면 여기가 좀 더 좀 구시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뚱뚱하게 부풀어오른 호떡을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골고루 익히다 보면 어느새 손님 맞이 준비 끝. 와하하, 진짜 크긴 크네요. 사장님, 잘 먹을게요. 수고하세요.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온 사람들로 어느새 호떡집은 운전성실. 찬사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는 있어도 겨울에 호떡집은 못 참지. 겉바 속촉, 그 마성의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안단다. 당일 숙성시킨 반죽을 사용하고 있고 깨끗한 기름과 청결을 원칙으로 장사하고 있어요. 크기도 크고 이게 공갈빵처럼 살짝 엄청 재미도 있고 엄청 맛있어요. 드시고 계시면 금방 드릴게요. 바삭바삭하니 맛이 좋네요. 저는 시장통 호떡은 기름 짠내 때문에 잘 못 먹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해서 종종 찾는 편이에요. 겨울철 간식의 대표주자 떡볶이 그리고 어묵꼬치까지 더해주면 겨울의 풍경을 담은 한상 완성! 먹을수록 땡기는 왕호떡의 매력 인정! 아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완전 호떡의 레전드인 것 같아요. 왕호떡 진짜 최고예요. 최고! 완전 최고! 맛있는 간식. 추억은 맛과 함께 기억될 때 가장 오래 남는 법. 2022년 올해 겨울을 추억할 음식,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정하셨습니까요? 어? 엄마! 우유 없는데? 가서 신선한 걸로 사와라! 어? 신선한 걸로? 알았어! 신선한 우유? 그렇다면 당연히 K-밀크죠. 말 잘 듣는 효녀, 저 박지성과 함께 K-밀크 찾아 떠나보시죠. 호랑이를 찾고 싶으면 호랑이 굴에, 신선한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목장에 찾아가야죠. 나주의 많은 젖소 농가 중에서도 항생제 없이 소를 키우는 친환경 목장에 왔습니다. 아니, 기분이 좋아요. 아니, 지금 제 뒤쪽으로 어머, 제가 만나고 싶었던 우리 또 젖소들이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 거 보이는데 네. 아니, 먼저 목장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목장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유를 짜는 낙농업하는 목장인데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하루 1톤 500리터 정도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네, 그런 목장입니다. 와, 놀랍다, 놀라워. 아유, 그러면 그 주인공들 좀 가까이에서 보고 싶거든요. 오늘 제가 조수 만난다고 예, 뭔가 딱 어울릴 수 있는 컬러로 딱 준비를 해서 왔거든요. 네, 어쩐지 목장에 너무 잘 어울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바로 네, 갈까요? 잠시만, 저희 소들 만나기 전에 제 발 먼저 소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닐장갑까지 착용을 한 다음에 네, 저희 안전하게 입장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 이런 환경 구경도 좋지만 그보다 이곳에 오면은 신선한 우유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 컵 아니면 제가 직접 짜서라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유가 선생님이 원하신다고 바로바로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소들한테 맛있는 밥을 제공해 주시면은 소들도 시원하고 맛있는 우유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닐까요? 기분이 되게 확실하시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확실하게 해줄 거 해주고 나도 신선한 우유 한 잔 얻어 먹어보겠다 이거야. 소들아, 허락해 주겠니? 소들을 위해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소밥 주기. 영양 만점 사료에 내가 주니까 더 맛있지, 그렇지? 우리 귀여운 송아지들도 밥 먹어야지.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마지막 우유 짜는 것까지 열심히 도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나니 목장에서 직접 만든 요거트와 치즈 얼른 주세요. 야, 이게 속힌 거 보통이 아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 소들이 내 노고를 알아야 될 텐데. 아, 근데
이거 보랏빛깔이네요? 네,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블루베리 요거트입니다. 젖소들이 그 짠의 원유로 만든 블루베리 요거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소들아 잘 마실게! 와! 이제 저희는 이제 우유를 바로 짜서 신선한 우유로 바로 요거트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이 일반 요거트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있고 맛도 있습니다. 웅장해진 가슴으로 카메라 보고 아, 우리의 K-밀크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저희 K-밀크가 그래도 세계 3위 안에 드는 원유이고 깨끗한 원유로 품질 좋은 이 요거트 만들어서 저희 잘 판매하고 있으니까 저희 K-밀크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짠 우유 다 어디로 가나 했더니 여기 공장으로 왔네요. 목장에서 바로 짠 우유는 공장에서 살균 과정을 거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우유가 됩니다. 야, 공장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기계들이 아주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이 공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광주 공장은 1973년도 12월 달에 준공 가동된 공장이고요. 70년대 당시 호남 지역은 목장이 들어오는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임신한 젖소를 항공편으로 처음으로 들여왔고요. 74년에 국내 최초로 멸균팩을 생산한 공장입니다. 현재는 일 433톤을 생산하고 있는 멸균 전문화 공장으로 국내 최대의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살균 우유, 멸균 우유 이렇게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각자 취향에 맞춰서 좀 찾아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맛의 차이가 있나요? 맛의 차이는 개인적인 취향 같고요. 다만 살균유와 멸균유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살균유 같은 경우는 가장 신선한 우유고 이제 2주 이내에 소비되는 단시간에 소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선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멸균우유 같은 경우는 상온 유통이 가능하고요.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해 보관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정 과정 좀 살펴보러 구경 좀 시켜주시죠. 네, 지금 가시죠. 살펴보러 네. 가겠습니다. 네. 우유처럼 새하얗고 깨끗하게 철저한 위생 단계를 통해 들어가실게요. 전남 지역의 130개 농가에서요. 네. 5도 이하로 원유를 집유하고요. 이 집유된 원유는 광주 공장으로 입고가 됩니다. 입고된 이후에 54종의 잔류물질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품질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 우유가 멸균 처리되고 그리고 무균 충전, 포장, 그리고 적재 로봇 시스템에 의해 자동 적재가 되며 물류팀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나가게 되는 거죠. 와,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네요. 네. 아유, 여러 가정 끝에 야, 이렇게 지금 줄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이럴 때 보면은 아우, 굉장히 좋겠는데요. 지금 방금 멸균 처리돼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아~ 굉장히 신선하니까 한번 맛보십시오. 이미 완성된 우유라도 마지막까지 다시 보자. 방금 제 입으로 간단하게 맛검사를 했다면 이곳에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성분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긴 뭔가 차분함 속에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에요. 네. 여긴 뭐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품질보증팀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검사를 다 하는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출고 전까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일단 법적으로든 저희 내부적으로든 기준에 맞는 제품만 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입 멸균 우유와 또 우리나라 이 K-밀크의 차이점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수입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국내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좀 길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제품에 비해서는 뭐 유통기한 1년까지도 이렇게 길게 찍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약 한 달 정도 배라든지 이런 선박을 통해서 이제 보관되는 기간이 좀 길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은 매일 입고가 되고 입고에 대한 저희 검사 기준에 따라서 신선하게 관리가 되고 또 콜드체인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적으로 좀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 밖에 다른 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온유 검사라든지 네. 이런 기준 수치에 대해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A 등급이라는 이제 세균수 체세포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한테 알림을 주고 표시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해외 우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관리되는지는 좀 확인이 좀 어렵다. 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검사 끝에 만들어진 우유들은 또 여러 가지 음식으로도 활용이 되죠.
우유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빵이잖아요. 빵순이 박지선, 저는 여기에 눕겠습니다. 철푸덕. 와, 빵 냄새 홀리듯 들어오니고 들어오니까 빵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먼저 가게 소개 좀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단팥빵을 만들고 있는 정영태 되겠습니다. 사실 또 이게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이 빵을 만드는 그 베이킹에 있어서 네. 우유란 존재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얼마나 쓰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우유는 하루에 많게는 한 1리터짜리가 2, 30개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생크림도 같이 우유에 이제 농축돼 있는 네. 생크림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 여러 또 선택지가 있는데 이 K-밀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전부터 자연스럽게 써왔었고 저희 선배들이 자연스럽게 써왔었고 뭐 국산 우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쓰게 됐었습니다. 오, 약간 지금 어리석은 질문한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이다. 네. 네. 국산 우유를 쓰고 K-밀크가 네. 이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늘 써왔던 거고 당연히 써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우유랑 먹으면 정말 좋은 네. 맛있는 빵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유하고 먹으면 맛있는 빵은 대체적으로 사실 빵이 우유하고 네. 먹으면 다 맛있지만 그렇죠. 저희는 단팥빵과 소금빵을 요즘 트렌드 좀 핫한 소금빵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미 안 먹어도 딱 알 것만 같은 그 완벽한 단팥빵과 우유의 조합, 그리고 요즘 아주 떠오르고 있는 소금빵과 우유의 조합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재료들로만 빵을 만드는 이곳, 그래서 우유의 역할이 더 돋보이는데요. 우유를 넣어서 색깔도 살고 풍미도 더 살아납니다. Simple things are way underrated, like holding hands and dancing to a love song, or when the rain falls, getting to a warm home. Really doesn't have to be such a struggle. 와, 천국 아니에요? 야, 이 단팥빵에 우유가 쫙 적셔지는 그 순간 단맛이 폭발을 하면서 고소함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데 그 풍미는 사라질 줄 모르고 넘기는 순간 나는 또 먹고 싶고 이게 바로 빵과 우유의 최고의 모습인가 봐요. 찍어도 먹고 마시면서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어림도 없지. 야, 빵을 한가득 사셨어요. 평소에 빵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많이 좋아하죠. 여기 빵 좋아하세요? 네. 여기 빵의 특징? 많이 달지 않다. 아, 너무 달지 않으니까 쭉쭉쭉쭉 땡기는 맛. 우유와 환상 조합을 자랑하는 빵을 좀 찾으러 왔는데 혹시 우리 또 손님분이 생각하시기에 평소에 우유랑 이 빵은 정말 최고의 궁합이다 하는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카스테라? 아, 와, 국룰이죠? 그럼 국룰이죠? 우유와 카스테라는 진짜 혼연일체. 네, 평소에 우유는 많이 드세요? 애들 간식으로. 아, 애들 간식으로 우유를 늘상 이렇게 주는 이유는요? 그 한 가지만은 영양가가 되고 좀 뭔가 보충이 됐다는 느낌? 완전 나 또 영양 성분을 자랑하니까 그거 주면은 아 좋은 간식을 주었구나. 그런 뿌듯한 마음이시구나. K-밀크 사랑해요. 우유가 좋아서 먹냐고요? 맞아요, 좋아서 먹습니다. 제가 직접 눈과 입으로 확인해서 믿고 먹는 우리 우유 K-밀크 I love 우유. 다음은 우리 지역의 소식인데요. 제주를 소개하고 제주 여행의 매력을 소개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홍보대사들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보물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언제 나와도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가 많아서 언제 나와도 행복한 곳? 항상 그 일주가 일모를 담으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각종 SNS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곳.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 바로 제주죠.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틀의 페스티벌 속으로 고고! 이른 아침에 공항, 여행 가방을 든 이들이 하나 둘 모이는데요. 무슨 일로 모이신 거예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제주 안틀의 시상식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유튜브 부분으로 참여해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되게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제주여행 포스팅 공모전에는 사진과 영상, 일러스트를 비롯해서 릴스나 쇼츠 같은 짧은 영상들을 공모했는데요.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개성 있는 제주 영상들이 많이 출품됐다고 합니다. 영상만 봐도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죠? 이렇게 MZ세대들의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제주 안틀에는 국내 최대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입니다. 네, 안트레라는 의미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제주로 이렇게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 온 국민들이 그 좋아요라든지 긍정 반응을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천만 회 정도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제주의 매력을 알려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 관광협회는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일행은 팀별로 나눠서 다양한 형태의 제주 팸투어에 나섰는데요. 그중에 한 팀을 따라가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이곳, 바로 도내의 한 글램핑장인데요. 럭셔리 감성에 낭만 가득, 자연이 품은 동화 같은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의 하루라면 제주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우와, 귀엽다. 귀엽다. 가자. 가자. 우선 차를 타고 주변 풍경 투어에 나섰는데요. 와, 참가자들 너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홍보대사나 수상자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직접 제주도 풍경도 한번 보고 또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또 새로운 컨텐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제주도 오신 김에 힐링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제주의 풍경도 즐기면서 이곳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특별한 미션도 주어졌는데요. 이곳에서 SNS 홍보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겁니다. 아, 저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까 찍은 사진들 토대로 그림 그려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찍어도 정말 그림 같은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콘텐츠 구성이 마구마구 떠오르시나요? 가을 억새길을 걸으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마음 한가득 새로운 에너지도 충전시켜 보는데요. 이제 콘텐츠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프로들답게 바로바로 사진 촬영에 나섭니다. 사진이 어떻게 잘 나왔을까요? 오! 너무 예쁜데요? 여기네요, 여기. 이런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큰 곳을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 많진 않은데 제주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느낀 마음들 새로운 콘텐츠로 많이 알려주실 거죠?
이렇게 갈대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많이 좀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좋은 영향도 받고 그런 게 다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램핑의 귀염둥이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너무 귀엽죠? 직접 장애물 넘기 시범도 보여주는데요. 녀석들 재롱에 지켜보는 이들이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동물과의 교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한 참가자는 직접 체험에 나섰는데요. 아니, 오늘 처음 만난 사이 맞나요? 한 손님 이렇게 좋아하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 손님을. 놀라운 친화력을 보여준 이분. 이곳 글램핑장에 조련사로 채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진짜 꼭 취직을 해야겠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강아지들 너무 귀엽고 진짜 가족들끼리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됐을 것 같네요. 즐거웠던 팸투어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안트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제주 안트레 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주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정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 반응 수가 누적 3천만 회를 이상을 기록하면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이 홍보되었습니다. 인스타에서 사진으로만 뵙던 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하나의 네트워킹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오늘 제게 가장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어준 크리에이터들을 시상하고 내년 제주 홍보를 이끌어갈 홍보 대사들을 임명하는 자리인데요.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3년도에 정말 감사하게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제주 사랑해 주시고요. 특별히 뭔가 제주도를 위해서 꾸미는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주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가 감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감동을 느끼시고 또 제주를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이번에 특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마다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새롭게 보이는 제주. 1년 365일 사계절 제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멋지게 담아서 많이 많이 홍보해주세요. 제주 안틀에 옵서에. 어느 날 방송국으로 날아든 편지 한 통. 이건 혹시 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편지? 뭐예요? 어? 손편지? 영양에서? 오, 야, 이 손편지가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가만, 무슨 편지지? 음? 저희 아버지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바로 TV에 나오는 겁니다. 친구도 사위도 심지어 손녀도 TV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꼭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평생 소원 한 번은 이루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 우리 어르신,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MBC가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로? 영양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원 성취도 가능하다는 건 기정 사실. 특별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북 영양군 사과 수확이 한창인 농장인데요. 어이구, 사과밭 사이에 계신 저분 혹시?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이 주인공 맞네요. 맞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텔레비전 찾아왔어요. 예.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예, 참 기쁩니다. 오, 아니 그렇게 TV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선녀도 최근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일일 학생 기자로 MBC에 두 번이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사위도 몇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내 아는 지인들도 들어나온 기억이 있는데, 저는 텔레비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텔레비 방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얼마나 고마운지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올해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도 좀 도와드리면서 아버님이 수확하는 모습 저희가 멋있게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함께 사과 오늘 다 따버리시죠.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어르신 키의 두 배만큼 나무가 자라는 동안 언젠가는 인연이 되겠거니 하면서 마냥 기다려왔던 어르신. 마침 하나 농사를 거두는 날 소원까지 이루게 된 거니까 여러모로 수확이 쏠쏠합니다. 아, 야, 알도 굵고 잘 익었다 이거. 아버지 안 보죠? 우와,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한 입만 먹고 열심히 일할게요. 야, 아, 올해 사과 농사 잘 됐네. 어르신의 사과밭은 경북 영양에 속하지만 사실 청송과 경계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고장으로 소문난 경북 내륙이라 맛은 보증 수평 거죠. 아유, 아유, 야, 잠깐 동안 또 많이 땄네 아버지. 야, 잘 땄지요. 아유, 이거 제가 다 그냥 흐뭇합니다. 예. 아유, 우리 사과 농사 지금 우리 아버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흐뭇합니다. 힘들었던 게 모든 게 쓰리 싹 내려갑니다. 아유, 잠깐만 좀 앉으시죠. 예. 아유, 근데 제가 듣자 하니까 이 사과 농사를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고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몸에 맞게. 그런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 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농사라도 지어야 되죠. 아드님들이 예. 완전히 안 한다 그래서 완전히 안 하시는 건 아니래요. 아버님 좀 하신대요. 조금씩 사과 맛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자식 농사까지 훌륭하게 건사한 어르신은 이제 농사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희로애락이 담긴 어르신의 사과밭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바로 이 마이크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정숙 아버님의 사과밭에서 내 일생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고향무정입니다. 고향무정. 길 바랍니다. 둘, 셋, 넷.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하에. 고된 농사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어르신의 노동요가 올해도 구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뭐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이 느껴지시죠? 아버지, 이제 마음이 예쁘게 봐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 하트. 예.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보이소. 예쁘게 봐주세요. 사과 수확도 어느덧 막바지. 배꼽 시계는 늘 그랬듯 오늘도 정확히 12시를 가리킵니다. 점심 메이트는 뽀글이 최기정입니다. 야,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이거 닭다리 제일 큰 거 저한테 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많이 드시고, 예. 촬영 잘 하시고, 예. 잘 가십시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 먹는 것도 저희가 예쁘게 잘 찍을게요. 예.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네. 평소 자녀들이 자주 와서 농사일도 돕고 어르신의 식사도 챙긴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말 대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입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방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보물 1호 자식 농사일지입니다. 사진이요? 예. 아이고, 이야, 옛 추억 가족 사진인가요? 예. 아, 그렇죠. 어르신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은 가족 앨범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눈에 밟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쁜 처녀가 세월이 흘러서 아들 딸 낳고 집안일 하시느라고 지금은 이 허리가 굽어지실 대로 굽어지셨네요. 예. 어머니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내년부터는 농사도 좀 즐겁고 우리 거 좀 편하게 애기들 아이들도 다 커서 제대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거 좀만이라도 오붓하게 잘 살아보세요. 고생 많았소. 그래. 마지막에 뭐 한마디 해. 했잖아. 아니 그 말고 뭐 있잖아 이거. 사랑합니다. 뭐 이래요. 사랑합니다. 이랬니까. 막내 아들이? 앨범을 한참이나 바라보는 어르신. 얼굴에도 흐뭇한 표정이 번집니다. 어이구요. 아버님 뭐 어디 전화 왔어요? 예, 전화 좀 해보려고 해요. 전화를 한다고? 어디로 거는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다음아. 네. 전화 통화할 수 있겠나?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 오늘 내가 소원하던 MBC 방송국에서 와서 네. 촬영하게 됐는데. 아 진짜요? 그래. 진짜 축하드리고 저랑 같이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 고맙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한다 마세요. 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그래. 어르신의 손녀는 MBC 청소년 기자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소원을 이룬 셈이죠. TV에 나오면 손녀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으셨다네요. 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드님, 며느님들이 다 오늘 아버님 텔레비전 촬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아버님 오늘 어떠셨어요? 일생이 소원 푸셨는데. 오늘 사과 수확하는데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쁨이 감개무량합니다. 예.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예. 농사도 항상 풍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영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 사람의 소원을 이뤘으며 어르신의 평범했던 일상에 더없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또 다른 소원도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들들, 며느리들 오늘 텔레비에 나오게 됐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뭐 텔레비에 한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드디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손 풀었다. 텔레비 나왔다. 텔레비 나왔다. 평생 소원인 TV 출연을 이루신 정종섭 어르신.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 직접 손편지를 쓴 아드님이 찐 효자시네요.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평생 소원을 이루신 정종섭 어르신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눈치가 빨랐더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왜 잘해줬어 내게 맘이 떨어진 건 그때라면서 왜 그때마저 사랑한다며 거짓말했어 바보같이 나만 속고 좋다고 더 사랑한다 했는 나를 억울하고 불러